본 팟캐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걸러서 들으세요. 네, 연예인 팟캐스트 113회. 일단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사과의 말씀부터 전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여자친구 멤버들 이제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끼리 약간 좀 재밌자고 좀 웃자고 이제 했던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여자친구 팬분들과 또 저희 박하수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약간 좀 그 상처가 되드린 말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동엽 씨가 이제 저희 대표로 또 게시판에 사과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또 안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참 웃음을 주는 팟캐스트고 좀 즐거운 팟캐스트긴 하지만 또 들으시는 분들이 또 상처가 되거나 또 불편하시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런 점은 좀 잘 반성하고 네. 개선해서 앞으로 좀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는 그런 팟캐스트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심려하시고 우리가 좀 많은 분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사과를 만약에 안 하면, 예, 예. 예, 혹시 듣는 분들 굳이 또 이렇게 뭐 말씀을 또 하시면, 네, 어쨌든 예, 예, 예. 제가 뭐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네. 막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떠들었던 점 네. 정말 사죄드리겠습니다. 특히 듣고 아 우리 박하수다 그래도 네. 예, 청취자분들은 교양이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 예, 예. 이런 일들이 불거지면. 네. 댓글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좀 달리잖아요. 사실 달렸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그때 네, 네.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언어들을 쓰면서 이 글로 막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네, 대부분이죠. 앞뒤 없이 이렇게 그냥 네, 네. 비판을 막 해주시는데 그건 비난이죠. 비난. 그렇죠. 비난이죠. 비난. 비난인데 네, 네. 비난이 아니라 저한테 비판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조목조목 말씀해 주신 분들 이런 많았어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네. 저를 돌이켜봤고 네. 박하수다를 처음부터 다시 들어봤고 네네. 듣다 보니까 아 제가 좀 너무 생각 없이 말하고 그 사람들 당사자들은 얼마나 기분 나쁠까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 매니저도 있고 네네. 우리 피디님도 계시잖아요. 네네. 노트도 꺼내가지고 아이고. 저희가 혹시라도 실수하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바로 바로 적어서 시정할 수 있게 노트 가져왔잖아요. 봐요. 네. 노트도 가져오고 네. 뭔가를 바뀐 모습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 매니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아, 형, 네. 박하수다가 안 되는 이유는 형 때문이라는 얘기를 아, 우리 매니저가 저한테 했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좀 가슴이 아픈데 네, 근데 네, 뉘우쳤습니다. 왜냐? 네. 우리가 진솔된 얘기보다는 그냥 웃기기 위해서 네, 네. 제가 계속 방송을 했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부터는 뭔가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네. 예 그런 대화를 많이 아니, 무게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평소처럼 해주시면 되는데 예, 평소처럼 이제, 하지만 이제는 좀 뭔가 들으시는 분들이 좀 아픈 얘기는 또 잘 걸러가면서 또 개그가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즐거운 개그 네. 까는 개그보다는 네. 찬양할 수 있는 개그로 가겠습니다. 네. 혹시 뭐 태영 씨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저도 네. 앞으로 이렇게 좀 언행을 할 때는 네네.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책임감 네. 많이 느꼈습니다. 아니 이태영 씨는 네. 욕 안 먹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 이태영 씨 부분이 많이 살았는데 네. 사실 전반적인 김체 때문에 많이 좀 이태영 씨의 활약이 좀 가렸어요. 아 그렇죠? 그렇습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고 자, 그러면 심기일전하는 각오로 네네네. 오늘 또 손님을 모셨어요. 네.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렸죠. 예. 네. 네. 뭔가 그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좀 그렇지만 TVN 개국공신. 개국공신. 네. TVN의 10년이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섹션 TV. 네. 다양한 또 연예 리포터로 또 어떻게 보면 연예계 얘기를 하고자 하는 저희 방송과 가장 좀 잘 네. 맞는 분이지만 왜 지금 방송에서 안 찾는지 잘 모르겠네요. 왕배 씨 모셨습니다. 아, 왕배 씨. 네, 반갑습니다. 왕배입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 왔는데 죄인들하고 방송을 하고 아니 도대체 지난주에 저도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방송을 조금 네. 들었어요 근데 네. 여자친구 팬 입장으로서 네. 아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또 네. 오늘부터 우리는 네. 아 이게 얼마나 지금 네. 이
좋은 분들을 제가 네,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런닝맨 촬영을 했을 때도 오셨는데 같이 했어요? 와 네. 진짜 아름다우시고 이쁘시고 노래 잘하시고 네. 춤 잘 추시고 네. 그런 분들한테 네. 넘어지는 걸 일부러 했다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진짜. 그런 분들 예, 예. 그 겨우 편집 다 시켜놨는데 아니 저는 여자친구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네. 그 노래를 들으면 옛날에 그 보아 씨 느낌이 나요. 노래 속에서 아, 정말 좋아요. 네. 보아 씨 매니저를 하셨어요 실제로 네. 대표님이. 아 네. 그래요? 대표님이 소스 SM 출신이 네. 누구세요? 그 소성진 대표님이요. 아세요? 아 헤이기 형이 아니시구나. 헤이기 네. 형은 저 DOD 할 때 네. 네. 아버님 없이 그렇죠. 네. 신화 매니저 오래 하셨던. 어쨌든 왕배 네. 씨가 네. 와서 네. 너무 기뻤는데 네네. 왕배 씨가 와서 네. 초반부터 겨우 이렇게 상처에 아니, 이제 딱지가 네. 붙었나 싶을 때 그걸 확 떼버렸어요. 확 뒤집었어요. 속을 네. 끌었네요. 원래 상처라는 거는요. 아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물고 나서 흉이 져 있어요. 그 흉을 아. 볼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이제 팬클럽에 가입을 하시고 여자친구에게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좋습니다. 여자친구 홍보 대사를 하시면 난 진짜 여자친구 자, 너무 예쁘거든요. 저는 여자친구 네. 특히 유주 씨 네. 제가 제일 먼저 네네. 팬클럽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포트 하겠습니다. 아, 실제로 지금 제가 네네.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가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 이렇게 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입소문이 좋게 잘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지금 최수빈 씨를 모델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배우 최수빈 씨. 예, 예. 여자친구를 저희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 대단합니다. 아, 네. 그 페이도 이렇게 조정까지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네. 지금 이렇게 경합 중이었는데 여자친구로 가는 겁니다. 여자친구 좀 해줘. 아,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로 해주세요. 아니 그분들이 이렇게 나와주시는 네. 것 자체가 네. 영광이죠. 네. 그리고 아, 지금 잘 선택한 거예요. 기쁜 소식이네요. 네. 그분들은 네. 근데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빌보드 차트 10위권 하나. 진짜? 네. 오 대박이다. 지금 제가 그래서 여자친구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조사를 엄청 했네요. 조사를 엄청 했습니다. 이분들이 와, 빌보드 10위에 갔어요? 지금 빌보드 10위라니까 세계적으로 욕먹겠네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사죄를 너무 빨리 했습니다. 아, 예, 예, 예. 네, 다른 아마 분들이 그게 이제 K-POP 차트 빌보드에 있는 K-POP 차트 그게 어디예요? 그러면... 그게 어딥니까? 네. 대한민국 일입니다 지금. 아 최고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왕배 씨 모셨는데 뭐 여자친구분들 얘기는 네, 저희가 반성을 그만... 한 걸로 이제 네. 마무리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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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예, 그 전에 예. 제가 프로필을 좀 조사를 아 진짜요? 네. 자,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네요. 뭔가 좀 바뀌었죠? 네. 네. 예전에는 그냥 왕배 왜 왔어? 이런 네, 네. 자세 좋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왕배 씨도 네. 혹시라도 소개를 조사했는데 아니다. 아 그럼 바로 얘기해 딱 얘기 바로 해주십시오. 소개를 해주시죠. 자, 첫 번째 우리 방송 활동명 네. 왕배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 맞죠? 본명은요? 본명은 김왕배 맞습니다. 아니 이태영 씨 지는 제가 프로필 얘기는 아, 리프팅한 거예요 옆에서. 아 그런 거예요? 둘이 힘이 오디오와 겹쳐요. 그러니까 뭐냐면 태영이 누나 피처링한 거예요 지금. 아, 그런가요? 근데 이게 또 피처링이 잘 안 맞을 때 있으니까 네, 네. 좀 당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필 조사를 잘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주세요. 네. 생년월일 네. 1984년 9월 14일 오, 맞습니다. 양력입니다. 네. 올해 34시즌이에요? 셋 됐습니다. 셋 됐죠. 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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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습니다. 자 국적이 대한민국 맞습니까? 네, 그럼 보통 이쪽에서 미국이나 네, 딴 곳이 있더라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시민권자 뭐 이런 거. 네. 제 이름이 왕배니까 네. 중국인 아니냐. 아, 그렇죠. 네, 뭐. 화교 아니냐. 아, 그만해요. 저는 사실 왕배라고 네. 들었을 때 네. 왕서방 생각하면서 네. 중국 쪽일 거다. 아, 최소 상하이다. 아. 아니면 동포다. 네네. 아버지는 중국에 계시고. 부모 욕하기 있어요? 욕 아닙니다. 아, 뭐. 바로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아, 뜻으로 말한 거 아닙니다. 동현 씨 아슬아슬해요. 아니 근데 뭐냐면 또 부모님이 외국분이라고 해서 욕한 건 아니지만 네네네. 저 한국 사람 맞고요. 두 분 다 한국 분이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국 분이시고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토종 네, 대한민국 토종. 국민 토종? 네. 네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네. 되는 게 우리 네. 왕배 씨 직업이 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왕배 씨는 직업이 오늘 어떤 직업인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방송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방송인. 가수로 데뷔를 했었는데 네. 그 2002년도에 도레미 레코드에서 나왔습니다. 박남선 사장님 밑에서. 대단한데요. 도레미. 못했지. 예, 근데 그러고 나서 구속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 보이스립이라는 그룹이 망하고 예, 2005년도에 왕배의 눈물이라는 걸로 솔로로 네.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사장님이 이혼하시고 부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앨범도 잘 안되고 이제 네. 그 방송인으로서 길을 좀 텄죠. 네. 자 그래서 직업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일단 가수. 가수. 아, 네. 그리고 작사가도 있습니다. 오, 작사를 했어요? 거의 제 노래의 작사를 제가 다 했는데 네. 그게 뭐 많은 분들이 오 작사도 하세요? 작사를 어떻게 하세요? 이러시는데 작사가한테 줄 돈이 없어서 정말 진짜예요. 리얼로 리얼로 제가 그랬었어요. 놀라운 게 줄 돈이 없어서 그런지 보통 작사가는 한 종목 한 장르로 쫙 이어갑니다. 네. 근데 이분이 잘 안 됐나 봐요 노래가. 네. 그래서
댄스도 했다가 맞아요. 그죠? 아. R&B도 했다가 네, 그럼요. 힙합도 했다가 네. 발라드도 했다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제대로 된 게 없어. 아니 또 이렇게 음역대라고 하나요? 장르를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뮤지션인데요? 아니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뭐라도 합니다. 아, 트로트 네. 앨범 아직 안 했어요? 아, 진짜 실제로 박현빈 형이 집으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오. 그래서 광배야. 트로트계의 이제 마지막 세대를 네가 젊은 세대를 한번 이끌어보는 건 어떻겠니? 그래서 뭐 좋습니다 형 진짜로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 때였어요 제가 그때 그랬더니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집 안에서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 우리 회사에 얘기를 해줄 테니 정말로 네가 생각 있으면 한번 하자 그래서 이틀 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저 진짜 트로트 앨범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 그때는 술자리였는데 이제 이틀 지나고 나니까 깨고 나시니까 생각이 바뀌었네. 야 너는 나랑 그 뭐 비슷하게 나이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밥그릇을 뺏길까봐 본인의 지장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박현빈 씨는 워낙에 노래를 잘하세요. 그죠. 음역대도 높으시고 그리고 또 맛깔도 잘 내시고 정말 노래를 잘하시는데 저는 가수로서 타고난 성량이라든지 타고난 어떤 음역대가 없거든요. 완전 저는 노력형이라 짜여진 대로 그냥 딱 그래서 그 가수가 잘 안 된다고요. 또 다른 자, 그래서 저는 또 이색적인 또 직업을 가졌더라고요. 네. 뮤지컬 배우로 또 이건 아니에요. 아닙니까?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렌트라는 아 잠깐 어디서 주셨어요? 어디서 주셨어요? 아니, 주셔 들은 건 아니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뮤지컬 배우도 했다. 왜 입지가 여기가 이상한데요? 제가 이렇게 제가 여자친구 이후에 빡했습니다. 많이 말렸어요, 네. 지금. 뮤지컬은 한 적 없어요. 한 적 없어요? 네, 뮤지컬은 한 적 없고 뭐 전혀 그쪽으로는 배우도 하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배우라고 하면은 좀 뭐하고요? 그냥 까메오로 그 학교 2인가요? 거기서 학교 2가 되게 유명한 분이 많아요. 정진훈 씨랑 그 나오는 건데 옛날 때 그 뭐 리포터 역할이 필요했나봐요. 저는 그냥 그 하던 대로 했죠. 자 그러면 요거는 배우는 아니었다는 거 혹시라도 포털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왕배 직업란에 뮤지컬 배우는 좀 빼주세요. 진짜 잘못된 정보입니다. 완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억 속에 많이 있는 섹션 TV 리포터. 리포터. 그때 이태용 씨랑 같이 했죠. 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친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능 쪽으로 이렇게 쫙 돌면서 우리 왕배 씨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장님으로 또 활동 중이시죠? 아니요 그 그냥 뭐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그 불확실하잖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 2년 후에 하하 형처럼 된다. 뭐 3년 후에 뭐 누구처럼 된다. 어떤 보장이 있으면 안 했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방송 일을 하면 참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배화로라고 사당역에 13번 출구 아 좋죠. 출구 쪽으로 쭉 끌어나가면 있잖아요. 1분 내외입니다. 소고기가 29,000원 정도 하나? 아니요. 28,000원 아니요. 그럼 얼마입니까? 아 1인분에? 네 1인분에. 아니, 뭐 그 가격대도 있고 저희 세트 구성을 해서 스페셜 세트는 뭐 88,000원 얼마죠? 88,000원 너무 싸. 아이 4인분에 4인분에 100원이죠? 그럼 오 그리고 그러네요. 또 우리 회식입니다. 3인분 2인분짜리 왕배 세트는 68,000원 왕배 세트 이제 조금 비싼 고객들 그 고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페셜 세트 있습니다. 14만 4천 원. 오늘 이 방송 듣는 경향신문 팟캐스트 여러분들이 가서 박하수다 얘기하면 10% DC. 아 그럼요. 그냥 진짜로 말해도 진짜로 진짜로 약속드립니다. 아, 경향신문 이름 달고 하면 10% 할인. 저희가 지금 회식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 기자님 한번 써야 됩니다. 제가 밥을 한번 할게요. 왕배 하루에서 먹겠습니다. 얼마죠? 4인분 얼마예요? 88,000원. 아, 근데 괜찮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4인분만 먹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문제야. 맛이 있으니까 더 시키겠죠. 밥도 먹어야 되고 국수도 먹어야 맥주도 되고 맥주도 먹어야 되고. 저는 가위바위보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고깃집 따고 있고 지금 뭐 낙성대에서 뭐 이거 상호명을 얘기해도 되는데 홍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죠. 낙성대에서 이제 이치스킨 그 매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요즘 핫하게 젊은 분들은 많이 아세요. 어린 분들은 에이프릴 스킨이라고 있습니다. 매직 스톤, 매직 스노우 쿠션, 매직 스노우 크림. 요거를 이제 또 동생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요즘 화장품은요.
중국 쪽에 불티나게 팔려. 아, 그 그래서 왕배 이름도 좋잖아. 아, 좋아요.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아, 그럼요. 아, 왕배 씨가 지금 오늘 뭐 음식점, 위치스킨, 에이프릴까지 해서 하나 더 있어요. 뭐. 돼지쿠팩이라고. 그 인터넷에서 상당히 많은 판매량. 한 달에 50만 장에서 60만 장 정도 팔고 있는 그 돼지쿠팩을 이렇게 또 맞춰서 해야죠. 굳이, 굳이 방송 안 하셔도 돼요. 나 사귈래. 왕배 죄송한데 이게 다 제대로 돌아갑니까? 일단 그래서 처음에는 그 톱니바퀴가 잘 그 왁구가 안 맞춰야 된다 그랬나? 잘 안 돌아. 틀이라고 하죠. 아, 틀려. 죄송합니다. 빨리. 방송인이 왜 이래? 자기 입에서 방송인이라고 소개해놓고. 제이미 부부가 일본. 한국어랑은 틀. 안녕하세요. 왕배 됐어. 난살 됐을까? 네, 이 정도는 해야죠. 네, 맞습니다. 틀이 잘 안 맞아서. 그랬는데 이제 뭐 어머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믿는 저희 직원 그 식구 멤버들이 팀이 형성이 되면서. 서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이다 보니까 잘 돌아가고 지금 너무 잘 돼서 솔직히 말해서 되게 행복한 반면에 부담감과 책임감이 되게 커요. 이제 챙겨야 되는 식솔들이 많아지니까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방송할 때는 어차피 매니저나 뭐 몇 명만 챙기면 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제대로 된 회사에서 제대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또 방송에 대한 꿈이 아직 있죠. 그럼요. 제 젊음과 청춘을 다 바쳤는데요. 그래서 제가 왕배 씨 또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매니지먼트는요. 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일을 안 줘요. 그 반대 그 회사는 좀 까도 됩니까 제가? 아, 뭐 아니 근데 그 하지만 대표님하고 뭐 관계는 좋아요. 근데 또 역시 저번 주에 반성하신 분이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호전적이시네요. 그리고 그분이 근데 또 그 연예계에서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있어요? 아시죠? 조심하세요. 그 아, 조심해요. 채영곤 대표님이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KM하고 뭐 다음 주에 사과하실지도 몰라요. 또 사과할 수 있어요. 본 엔터테인먼트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번창하게 달아요. 매니저분이 노트에 뭔가 수두룩하게 적었어요. 곤 엔터테인먼트 적었어요. 아니 곤 엔터테인먼트만 얘기했는데 이렇게 파장이 이미 많이 자기도 모르게 많이 적혀 있어 이미. 죄송한데 곤 엔터테인먼트를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아 이게 또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데 제가 그 김구라 씨랑 이경규 씨가 있는 사무실에 라인 엔터테인먼트. 다 얘기도 되는 겁니까? 아니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도 라인 엔터맨 라인 엔터테인먼트에서 저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예전에 라인업 출연도 하셨잖아요. 아 맞다 그 용만이 형이랑 같이 라인업. 그때 제가 손을 안 잡으면서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잡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요. 그래서 유진호 사님이 계약을 했어요. 진호 형님. 예 이렇게 뭐 방송을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광길이 형이 잡아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광길 이사님. 예, 광길이 형 이제 이사님 되셨어요. 예, 이사님. 형님이라고 하시죠. 본부장이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영국 촬영에 하나 있었어서 KBS 거를 상상 대결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를 가서 이제 촬영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선생님 뭐 촬영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했더니 사무실로 잠깐 들어오래요. 갔죠. 그랬더니 유진호 선생님 키가 좀 작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어깨동무를 이렇게 하시면서 엉배야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2AM을 하는 그 최영곤 대표가 너를 조건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너를 이렇게 사가고 싶다고 했다. 아 근데 저는 약간 근성이 좀 그 깡패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명하고 딱 믿고 가면 아 따라가시는 예, 큰 일이 없으면 저는 그분하고만 가거든요. 근데 어찌저찌 해서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게 언제였어요? 그게 한 4-5년 됐는데 4-5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건이 형이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을 안 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조건 씨처럼 만들어주려고 그 당시에 왜냐면 조건 씨가 연습생 생활을 8년을 했어요. 8년을 일단 쉬게 하실래 조건처럼 돼야 되니까 무명이 14년이었어. 그만 좀 해요. 아니 뭔 연습을 해. 내가 물론 개인 형도 아니고 55살 때 그러면 내가 막 팬미팅하고 이거야? 아니 그때라도 되면 대박이죠. 그럼 55세만 나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저 지금 연습생 가겠습니다. 저 지금 38살인데 나 55년에 무조건 55살 때 뜨면 난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100세 인생 그럼 현재는 제가 경솔했네요. 현재는 그러면 방송을 하시는 게 지금 그 김한석의 라디오 킹이라고요. 김한석 선배님하고 같이 이제 주말에 TBS 교통 방송에서 하고 있고요. 그 호출보 그 뭐야 헤르츠 몇 점 몇입니까? 그럼 뭐 제가 안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TBS 교통방송. 네, TBS 교통방송 아침 11시 엄청 많이 듣습니다. 아침 11시 11시부터 12시까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있는데 뭐 많은 PD님들과 작가님들의 선택이니까요. 네. 준비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네. 이렇게 TV 출연작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프로그램들 특히 있고. 2000년대 중반부터 한 2010년 좀 넘어서까지 아, 케이블 쪽은 정말 많이 정말로 많이 네. 케이블 쪽은 제가 그 당시에 8개에서 10개까지는 항상 했었으니까 아, 거의 요즘에 정현무 씨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에이, 그때만 해도 있잖아요. 난 생신점이 될 때 현무 형이 한마디를 못해서 현무 형이 나한테 그랬어. 왕배야 어떻게 하면 방송 잘할 수 있는지 나 좀 알려줘. 형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랬다고. 그 당시에 붐 씨. 그 붐 어땠어? 붐. 3사. 새끼리 붐. 공중파 3사에서 네. 저한테 다 콜이 왔었어요. 그 섹션 TV에서도 연락이 와서 리포터를 네. 할 생각이냐. 한밤의 TV연의 연예가 중계 이렇게 다 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상한 저의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만 그 시대 때 생각을 해보면 가수는 리포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 불문율처럼 그렇게 그죠, 되면 그죠. 가수를 못한다라는 네, 어떤 네. 그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또 잘못된 판단으로 캔슬을 했던 걸 붐씨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시청률이 35%씩 나왔대요. 진짜 나는 붐씨보다 먼저 리포트 했던 붐이 거예요? 붐이 섹션 TV 했었죠. 붐이 뒤에였어요? 붐 형이 제가 안 한다고 했을 때 들어갔고 저는 그래서 이제 케이블에서 계속 하다가 어떻게 보면 붐 씨 은인이네.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붐 씨가 워낙에 잘해요. 그 민호 형이 에이. 민호 형 자체가 워낙에 유머러스 하시고 센스 있으신 분이라서 네네. 워낙에 잘하시는데 제가 그때 거기 들어갔으면 또 붐 씨처럼 악기를 막을 수도 있잖아요. 붐 씨처럼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붐 씨처럼 안 돼. 예예.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만큼 기회를 줬는데 이 정도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예요. 그거는 제가 진짜 인정. 아 인정하지 마. 인정한 나 욕먹어 인정하지 마. 도현 씨 굉장히 왕배 씨. 컨디션 해보세요. 저는 왜냐면 진짜로 제가 아직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서 제가 배워야 될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센스라든지 어떤 방송에 대한 스킬이 정말 대단하고 사람 간의 관계 릴레이션십도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명하고만 이렇게 끈끈하게 잘 가요. 근데 김영만 선배님이었어요, 그게. 네. 지금도 존경하는 분이 김영만 선배님이고. 아, 그때 섹션 TV도 MC셨죠. 근데 갑자기 도박으로 들어가셔서. 네. 아니 근데 왕배 씨랑 친하게 지내신 분 대체적으로 다 도박으로. 네, 맞아요. 병규 형도. 맞아요. 병규 형도 팟캐스트를 제가 세팅을 다 했었어요. 네. 방송을 좀 진행하시다가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아, 근데 다 좋아요. 지금은 이제 지상렬 선배님이랑 김영만 선배님이랑 그 김한석 선배님 그리고 또 하하 형 뭐 이렇게 잘 어울리고 있거든요. 네. 라인이 좋네요. 라인이 맞아요. 좋아.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독보다이죠. 저도 한 번씩 다 스쳤던 분들입니다. 아, 근데 그게 더 좋아요. 왜냐면 뭐 누구를 통해서 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제 역할을 못하면 그게 상대방한테도 민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올 때까지는 제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열심히 그러면 하시지. 네네. 왜 밥집을. 아, 돈이 안 돼서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가 샜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ETN에서 했던 벅스 온탑 기억나십니까? 최고의 프로였죠. 처음 데뷔인가요? 아니요. 그것도 이제 두 번째 앨범이 망하고 나서니까요. 네. 그 벅스 온탑이라고 음악 소개 프로그램 아닌가요? 진짜 핫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벅스 뮤직에서 하는 건가 보다. 벅스에서 협찬을 넣었죠. ETN에다가. 그러니까 벅스가 아직. 그래가지고 ETN이 예당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예당. TV 프로. TV에는 보통 예당 쪽에서 많이 했잖아요. ETN. 그게 4방 5방까지 했으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나온 거예요. 원래 듀레이션도 15분짜리였다가 30분으로 늘고 1시간으로 늘어서 했는데 그때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일반인들하고 이런 어떤 인터뷰들을 하면서 정말 재밌는 소스라든지. 아 그래도 신청곡 받아서 그거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선태 방구입니다. 뭐 어디 가시는 분이세요? 뭐 이런 거 있죠. 저 기억나요. 대학교 때.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TV로 봤는데 왕배 씨가 이렇게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인터뷰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아류작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MC 있어요. 딩동 이런 애들 나오고 거의 뭐 또 딩동 씨 팬분들 팬분들 뭐 아 제가 딩동이 형 제가 친해요. 친하죠. 네. 근데 저도 친합니다. 네. MC 딩동. 영훈이 형이 방송을 하시면 정말 잘하실 분인데 워낙에 행사와 사전 MC 사전 무대에서 바쁘시다 보니까 네. 다령 형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초록뱀 들어가셔서 네. 다령 형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방송에 부적합한 어떤 멘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예요. 저희 같으면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분은 아 예 좋습니다. 선물 하나 드릴게요. 원할머니 보쌈에서 원할머니 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건 행사 멘트거든요. 아 이런 거. 행사 멘트. 행사장에서는 빵빵 터집니다. 현장용. 하지만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편집이죠. 편집이죠. 그러면 팟캐스트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 한 가지 일화가 그 부산국제영화제 리포터로 오셨어요. 저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어떤 배우분들하고 친분 관계가 오래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
뭐 병원이 형 잠깐만요. 그런 거죠. 예, 가시는 분 와서 황배하고 와. 어. 저희 매체를 해준단 말이에요. 야 최고지. 근데 딩동 형이 이제 처음이에요. 처음이지. JTBC에서 나왔는데 예. 워낙에 안 풀리니까 마지막에 그 누구죠? 좀 젊으신 배우 아까 얼굴 동환이 씨고 최강희 씨. 네 최강희 씨. 최강희 씨가 딱 간 거예요. 네. 최강희 씨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최강희 씨 여기 섹션입니다. 섹션 잠깐만요. 최강희 씨 섹션만 들어도 네. 가죠. 워낙에 시끄러우니까 그랬는데 네. 이분이 워낙에 매체도 그 처음이고 하니까 약하고 네. 본인도 친분도 없고 하니까 네. 최강희 씨 아딸! 아딸! 아딸 잘 먹고 있어요 아딸! 그러니까 최강희 씨가 빵 터졌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 전투력은 좋아요. 근데 방송에 못 쓰죠. 못 쓰죠. 방송에 못 쓰죠. 아딸 모델이었나 보다. 아딸 모델이었어 그때. 지금 그냥 들었을 때 아딸하면 왠지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떡볶이집. 떡볶이집. 네. 무슨 생각으로 같네요. 사시는 거예요? 아딸이 뭔데요?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딸. 아버지 딸. 자 저기 한 실장님 좀 적어주세요. 지금 아딸.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페이지가 한 페이지 넘어갔어요. 아딸에서 이거는 소송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다고요. 네. 아니 제가 뭐 아버지 딸인데 왜요?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딸. 그러면 지금 TV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엽씨가 이제 처음부터 다 해주시면 너무 기니까 저희는 좀 여러 개 뒷얘기도 들어야 되니까 네.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TVN 제가 개국 공신이라고 하셨는데 예. 야 우리 TVN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아 네. 그게 그 제가 뭐 개국 공신이라고 표현해 주시면은 네.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왜냐면 제가 왕배 씨 때문에 TVN이라는 채널을 읽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 네. 저는 궁금한 게 시즌 2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부터 시즌 됐습니다. 1은 누가 했습니까 일단? 원 때는 그 바나나 보트인가 뭐 그 친구들 했었대요.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근데 네. 이제 그때도 왜 자꾸 어렵지 저는? 그때도 어려울 때거든요. 네. 그래서 그 DMB 방송을 막 하고 있을 때요. 아 DMB 참 추억의 매체네요. 그 원투원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아 거기 가면은 직원 한 10분의 저. 끝. 근데 매일 데일리 생방이었어요. 그거하고 뭐 네. EBS 거 보니 아니하고 보니 아니 지금 요즘 유명한 보니 아니 보니였어요 보니 네. 많이 굴러다녔네요. 네. 보니였어요? 아 그럼요 저 보니였어요. 아 무슨 보니 제가 번개맨 같은 거 아닙니다. 저는 메인입니다. 메인 보니면 정말 잘 풀려야 되거든요. 와 요새 진짜 이수민 씨 핫하잖아요. 핫하네요. 네. 핫하니로 나오잖아요. 그때 한이가 그 김진남 씨인데 저랑 나이 차이가 14살 차이. 누나 누나 아 누나였어 심지어 돌아가셨을 수 아 이러면 안 되죠. 사과해 사과해. 연락하고 집 적으세요 노트에. 나랑 연락하고 지내요. 네. 저거 어쨌든 우리 방송에 적합하지 않는다니까. MC 딩동이랑 너랑 뭐가 다르니? 아 뭐 저 저거 약간 적발하자는 네. 궤도를 지금 차고 있습니다. 아, 하나 잡혔습니다. 네.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네. 그때 당시에 제작진 분들한테 항상 진짜 감사드리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제 취지가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아 이걸 무한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무한도전을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모든 방송 무한도전처럼 막 하거든요. 네. 지금 저희 방송 무한도전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많이 털잖아요 지금. 많이 털잖아요. 뭐 많이 좋잖아요. 우리 방송 좋은 게 많이 틀면 다 나갑니다. 아 그렇죠. 사람들이 큰 맛도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럼요. 네. TV 틀면 왕배 인사하고 어느덧 마칠 시간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요. 다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한 모습들을 이쁘게 봐주셨는지 네. 그 작가님들이 이뻐해 주셨어요. 피디님하고 그래서 네. 여기저기 그 이제 동료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런 와중에 TV 엔젤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네. 그래서 그걸 할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네. 갔죠. 알고 가셨어요. 어떤 프로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정기훈 감독님이랑 그 교희 작가님이랑 뭐 작가님들이 네. 너무 좋으시고 했는데 해외 촬영이고. 오페이도 상당히 많이 주시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앉아있으면 된대요. 완전 꿀이네. 이런 게 뭐 어딨나. 아 드디어 내 턴이 왔구나. 그때 제가 교양방송을 휩쓸고 있을 때예요. SBS 뭐 잘 먹고 잘 사는 법부터 해서 막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좋더라고요. 좋지. 좋더라고요. 저는 아시아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우리 매니저한테 오면서 야 TV NGS인가 뭐 나왔던 왕미 나왔던 프로그램 어떤 거야? 그게 그 원벌떡 투벌떡 뭐 쓰리벌떡이라고 해서 그게 있는데 이제 여자 패널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서바이벌인데 마지막 최종 1인한테 앨범 제작 기회를 주고 1억 원의 상금을 주는 거예요. 네. 그 당시 컸죠 그게. 그래갖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뭐 레이싱 모델들부터 연예인 지망생들부터 뭐 나레이터 하시는 분들부터 뭐 이렇게 쫙 오세요. 그래가지고 남자 출연자 혼자 아니었어요? 아 저랑 김인석 씨 있잖아요. 인석이 형이 메인 MC였어요. 인석이 형이 메인 MC고 맞아, 맞아. 네. 김인석 씨 저랑 그렇지. 상대방 그 켄지라고 네.
일본 분 한 분이 아, 계셨고 네. 시즌 3 때는 아, 또 다른 일본인인데 다나카인가 뭐 다른 그분 하나 있었어요. 유명하시지 않으셨죠? 왜냐 일본 분들 좀 앉아줘야 좀 세 보이거든요. 그런 방송에서는. 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되게 선정적이고 욕을 많이 하면서 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여자분들이 많이 보셨어요. 이게 네. 오히려. 아 오히려요? 여자들이 욕을 하면서 보는 방송이에요. 어, 쟤네들 미쳤나봐. 저 여자들 왜 저래? 이러면서 보는 프로였어요. 네. 군인들한테는 뭐. 몇 년도였죠? 2007년 8년 이래요. 예, 예, 그 정도였던 거예요. 것 같아요. 오, 2007년도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수적이었군요.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생각해 보면 아. 지금 뭐 그렇게 지금도 보수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지금이라고 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 비슷한 그래요? 유형이 뭐 개방적이세요? 아, 얘는 개방적.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개방적이세요. 얘가 어제도 섹스 댄스를 주시더라고. 네. 아니 어제 갔는데 네. 저기 뭐냐 드라마 재 발표에 권오중 씨가 나오시더라고요. 네네네. 권오중 씨의 그런 이상과 되게 비슷해요. 두, 두 분이서 방송을 하면 굉장히 재밌게 말릴 것 같아요. 정말 재밌겠네요. 아 근데 제가 잠깐 가지치기 하자면 네. 갔다 오셨어요? 네? 아니 방송 아니 아직 안 갔어요. 아니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아 저는 지금 잘못 이해를 해서 네. 유턴했냐고 해서 이혼했다는 얘기인 줄 알고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왔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왕바씨 이래요. 알아요. 아 그 왕바씨 이렇게 저를 물어뜯을 아니요 좋아 이뻐서 누가 봐도 이 나이에 결혼 안 했으면 한번 해보고 얼마 전에 왕바씨가 그 열애설을 낸 적이 있었잖아요. 결별했다고 하더라고요. 결별했니? 그러니까 결별한 지 꽤 됐다. 그 얘기는 그 웃으면서 해야 될 얘기가 아니고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서로서로 지금 야 그럼 나는 유턴한 게 웃으면서 할 얘기니? 서로서로 나를 세우고 있네요. 자 어쨌든 진정하시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갔어요 촬영을 갔어요 촬영 네, 갔어 네. 그랬더니 진짜로 뭐 그 손에 심장박동기를 끼고 그니까 그 여성분들이 저한테 어떤 그 유혹의 그렇죠. 몸짓을 하는 거죠 어. 시간에 맞춰서 예를 들어 뭐 30분 30초 아. 1분이면 1분에 맞춰서 저를 심박수를 뛰게 심박수를 띄우는 네,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흥분을 시키는 거죠 오. 사람을 근데 그게 돼요 리얼이었어요 실제로 카메라 있는데 뜰릴까 1, 2회 때 네. 저는 제 심장이 터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모르는 여자들이 갑자기 네. 비키니를 입고 네. 내 앞에서 네. 춤을 추고 막 거품 목욕을 하고 아, 그 TV 영상에서 보고 네. 우리가 그 이름 없는 테이프에서 보던 거를 네.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악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리도 못 지르고. 네. 근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 남자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여자분도 이해하시고. 이태형 누나랑 저랑 사귀어요. 그래서 네. 처음 손을 잡고 뽀뽀를 해요. 네. 심장이 터지고 막 그렇지. 막 진짜 막 설레이고 이런 감정이 있는데 점점 줄죠. 그렇죠. 뽀뽀를 계속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하고 손을 1000번을 잡고 있으면 그런 것처럼 방송 횟수를 거듭할수록 그 심장이 미비한 거예요. 아, 적응이 됐어. 네, 네. 머릿속에 더 센 것 좀 해봐. 방송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감독님하고 회의를 한 게 그거예요. 어느 정도 액션이 있으니 그 액션 때 감독님이 사인을 주면 제가 리액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리액션을 하고 나중에는 그 이제 아니, 촬영이 끝나고 심장은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심장을 그래서 네. 이제 촬영이 끝나고 네. 심장을 뛰게끔 해서 네. 줄넘기를 막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 네. 그렇게 해서 그 심장을 보여줘야 되니까 아 그걸 이어붙이고 교차 편집들이 좀 있었죠 TVN에서도 아 그런 게 있었군요 편집이 있었군요 그렇게 아 그럼요 거기도 프로그램인데요 야 왕배 씨 근데 왕배 씨 컴퓨터가 아니니까 난 걱정되는 왕배 씨가 그래서 결혼을 못했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자분들 웬만한 사람들 왔을 때 심장이 안 뛰는 거 심장이 안 뛰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진짜 눈이 이상해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 형이 어 쟤 이쁘지 뭐 기자님이 쟤 이쁘죠 네. 이러면 아니 별론데요 누가 봐도 이쁜 사람인데 아니 아. 형 별론데요 근데 형 제 여자친구 인사하세요 하면 여자친구 가고 나서 얘 왜 이래요 근데 아. 전 저만의 눈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이상형이 어떤지 저는 뭐 다 똑같으시겠지만 네. 특이한 점은 저는 치아 고르고 손 큰 여자 좋아해요 손 큰 여자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손 엄청 큰데 저 두껑만 해 나 진짜 손 이태형이 어떻게 할 거야 손하고 얼굴이 제일 커요 아니, 찍을래요? 누나 오랜만에 봤는데 네. 얼굴이 자라는 것 같아요. 턱 밑으로 네. 이렇게 자라나. 아니 여기 야 물 주냐 얼굴에? 아니 부어서, 자기 전에? 부어서 그래. 아, 부어서 언제까지 그래? 부어? 치킨 먹고 나서 그래. 아, 제가 알았다, 개인적으로 알았다. 참 이번 주 동엽 씨 좀 침묵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네. 동엽 씨 굉장히 활발하신 분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조금 다시. 일단 그러면은 그 당시에 혹시 네. 주변 남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네. 되게 부럽다. 부러움의 대상이죠. 많이 들으셨죠. 정말 많이 들었어요. 뭐 지인분들부터 해서 진짜 실제로 연예인 분들까지도 그때 막 섹션도 할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인터뷰 나가면 배우분들이 아, 잠깐 와보라고. 잠깐 와보라고. 불러서 진짜 어떠냐고. 아, 그 사람들 어떠냐고. 그래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죠. 네. 그때 막 진짜 막 지하철 타고 다닐 때예요. 제가 네. 그럴 때니까 그때 보면은 막 군인부터 해서 뭐 남자분들은 그러니까 일단, 한국 남자들의 거의 진짜
로망을 실현받는 뭐 이런, 네. 이런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근데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제가 하는 일인데 이슈화가 되면서 지금 나이면은 뭐 나이도 있고 있으니까 아 재밌어요 뭐 이렇게 할 텐데 어릴 때 괜히 부끄러워하고 그렇지. 네, 뭐 그 이후에는 혹시 뭐 TVNG에서 이후에는 TVN에 출연 섭외가 왔거나 출연하신 적은 없어요? 그 그리고 나서 TVN 거 뭐 짤막하게 그냥 코너 꼭지 하나를 맡아서 했었고 그 이후에는 네. 없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직 개편이 되면서 컨셉이 바뀌었어요. 네. 채널의 TVN 컨셉이. TVN 자체가 원래 가족 채널로.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자극적이고 강한 방송이었거든요. 원래는 네. 그랬어요. 네. 네.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그 케이블이 살기 위한 어떤 선정성. 그거를 최대한 그때 신문에 했죠. 많이 나왔습니다. TVN. 네. 욕도 많이 먹었어요. 욕도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그때 언뜻 전화 통화할 때 말씀하시기로 그때 PD님이 어디 가 계시다고. 부동산 TV. 부동산 TV가 계시다고. 그러면 진짜 이제 10년이 됐잖아요. TVN이. 네네. 그러니까 진짜 좀 초비안에 출연했을 때 문으로서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요즘처럼 진짜 요즘에는 거의 지상파를 위협할 만한 진짜 큰 회사로 컸잖아요. 좀 TVN 분들한테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하면 좋은 말씀 좀 주세요. 네, 진짜로 뭐 TVN 방송 저도 많이 잘 보고 있고요. 네. 또 제가 필요로 하시다면 그런 네. 어떤 컨셉과 그런 프로그램 성향이 있다면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저를 위해서 제작은 안 하실 건 아니까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아 근데 왕배 씨는 교양부터 예능까지 다 가능한 거. 다 해봤어. 그러네. 모든 컨셉의 프로그램이 다 그럼 왕배 씨가 혹시 들어가고 싶은 지금 네. 예능이 있다면 어떻게 되십니까? 뭐 다 예능 하시는 분들의 어떤 꿈이자 목표겠지만 네. 뭐 무한도전이라든지 뭐 런닝맨이라든지 네. 뭐 1박 2일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버라이어티. 같이 팀워크로 함께 있어서 하는 제 네. 장점이자 강점이 어떤 일을 해도 80점에서 90점을 빨리 맡아요. 빨리 맡아. 근데 적응이 빠르다는 얘기죠? 네, 저만의 어떤 120점짜리 150점짜리가 없는 게 약점이에요. 몇 점 만점인데요? 100점 만점이라면 만점이라면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 처음에 딱 만나면 뭔가 딱 도드라지지 않나. 왕배 괜찮네. 네. 하면서 남들보다 한 80점 먼저 받는다 이거지. 왕배를 먼저 좋아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올라가야 되는데 80점에서 계속 머문다는 거. 80, 90점에서 그리고 또 제가 노력을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게 어떤 나와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과 방송을 같이 한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메꿔주고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예인 분들하고 친분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뭐 연예인 뭐 마당발이다 뭐 네. 동료들이 많다 뭐 이런 네. 게 네. 전투적으로 저는 일을 위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살짝 네네. 제가 조금 편견을 갖고 있는 거 한번 물어봐요. 오해 오해 편견 편견 오해, 오해. 아, 좋죠 좋죠. 오해 왕배 씨는 저는 되게 좋아하는 네. 동생입니다. 네. 근데 네. 저랑 같은 축구단을 좀 했을 겁니다. 우리 서경석의 리베로 아 예예 예. 같이 했죠. 예 맞습니다. 네. 경성이 제일 먼저 80점을 줬습니다. 아, 마음에 엄청 들어요. 예뻐했어. 마음에 들어요. 시섹션도 같이 했나? 네, 맞아요. 같이 했죠? 아니, 섹션은 같이 안 했어요. 같이 안 했어? 네. 어쨌든 경석이 형, 아 경석이 형 엄청 좋아했어요. 예 네, 맞아요. 근데 어느 날 축구 차는 날 어느 날 딱 봤는데 왕배가 경석이 형한테 욕 먹는 모습을 제가 욕을 엄청 먹고 있더라고. 아. 막 너 그럼 내 이 새끼 너 막 욕까지 경석이 형 욕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 그 내가 가서 옆에 있는 애들 야 왕배 네. 저렇게 예뻐하는 애는 왜 저렇게 혼나냐? 네. 무슨 죄인이냐? 뭔데? 그랬더니 다른 축구단도 나갔다는 얘기를 그게 뭐냐면 들었거든요. 전투적으로 살긴 살았네. 물어발로 하셨구나. 물어발로 이게 뭐냐면 형들이 아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저는 운동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저는 운동을 하더라도 헬스같이 보여지는 운동을 좋아해요. 근데 일단 용만이 형이 미라클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들어가야죠. 네, 아. 용만이 형 네. 정말 네. 좋아하니까. 네, 미라클 네. 하고 또 경석 형이 팀 이름도 생각. 리베로 와라. 리베로. 리베로 들어와라. 팀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리베로. 동현준 형이 뭐 또 들어가죠. 그래서 네. 일단 제가 일주일을 생각해 보니까. 네. 축구단 3개, 야구단 2개, 게임단 하나. 내 일주일이 무슨 스포츠 선수야. 그럼 뭐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아닌 거야 도대체. 네. 아 웃겨. 야구단도 지금 3개,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안 나가는 걸로. 일단은 그래서 형들하고 다 친해졌고. 제가 듣기로 지금 우리 제보 들어왔거든요. 우리 매니저가 야구단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쟤도 한 10개 뛰거든요. 아, 왕배 봤다면 아, 저 형도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 아까 전에 저 처음 뵀는데 그러시더라고. 네. 어, 그때 현철이 형하고 그 야구단 때 한번 뵀는데 회식 때 갔거든요. 저는 회식 때 천안으로 간대요. 그리고 김진이 형이랑 같이 해갖고 천안에서 또 어, 김진 먹고. 어 맞아요. 김진. 근데 왔는데 제보가 뭐냐면 형들한테 명품 얻어놓고 안 나왔다. 어, 저 명품 받은 적 없어요. 명품 받은 적 없어요? 없어요? 네. 형은 아니네요. 네, 아니요. 한 실장님 제보가 좀... 네, 네, 근데 뭐. 결국 그게 이제 살아남기 위한 본인만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었죠. 그게 네. 그리고 그러면서 용만이 형님이 네. 그런 부분을 코칭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한테 영배야 너는 말도 잘하고 정리가 뚜렷하니까 MC가 되라. 하지만 MC가 되려면 나도 개인기도 없고 나도 무색무취의 무향이다. 네네. 하지만 살아남는 건 사람들의
대화를 잘 듣고 필터링을 하는 그 능력을 갖춰라. 그러면서 너는 우리 시대 때는 개그 코너에 나와서 뜨고 프로그램에 바로 런칭이 돼서 MC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동료들하고의 관계를 잘 해라. 그래서 만나는 인터뷰하는 사람마다 번호를 따와라. 저한테 숙제 내듯이 해주셨어요. 저도 민망하죠. 갑자기 가고 김수현 씨, 저 죄송한데 번호 좀 하나만 알려주세요. 초면에 하기가 쉽지 않죠. 안자들도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처음엔 되게 부끄럽고 민망하고 이거 내가 이 사람한테 연락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 보니까 이제 인맥이 구축이 되고 거기서 이병헌 씨의 힘이 컸죠. 병헌이 형이 많이 도와주셨죠. 네, 그래서 사교 모임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취지들도 있었고 하니까 배우분들이 그래서 많이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그러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좀 섹션 얘기를 해볼게요. 섹션이 아무래도 이제 좀 이미지가 많이 굳어진 왕배하면 섹션 아니겠습니까? 왕배하면 또 섹션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저는 섹션에 출연을 한 게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각인이 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붐, 왕배,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슬기씨도 그 다음에 나오죠. 슬기는 여자니까 어떤 다른 섹션이고 재성이 형이니까 잘 못한다고 봐야죠. 재성이가 롤모델이 왕배라며. 재성이 형 그때 지금도 섹션에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깝스 나오시는 황대성 씨. 우리 친하게 지내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터뷰를 잘할 수 있니? 근데 이제는 만나잖아요. 인터뷰 신이에요. 이제 본인은 인터뷰 신이에요. 하지만 부럽지 않거든요. 왜냐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섹션에 딱 그렇죠. 뭐 하면 섹션 이게 없는 벌써 거예요. 벌써 재성 오빠 한 8년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죠. 지금도 보면서 새로워요. 네. 새로 들어왔나고 자세히 보면 재성이야. 신인인 같고 그리고 거기서 자꾸만 그 90년대 2000년 초반에 했던 멘트들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하시고. 아 견제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보다 다 잘나신 분들이고 대단하신 분들이라 그냥.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그러면 섹션 리포터 하시면서 조금 재밌는 일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들 많죠. 처음에 어떻게 들어갔으며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잘했습니까? 전화 오셔서 그거 한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촬영이었어요. 아 그래요? 누군지 기억나세요? 누구 인터뷰 갔나요? 첫 인터뷰. 첫 인터뷰? 그거 했을 거야. 그거. 그 종방연이었는데 드라마 기억은 잘 안 나요. 저도 막 돈 주면 다니는 사람이 벌써 배불렀네. 배불렀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은 처음 누구랑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리포터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뇌가 녹았나 이렇게. 원래 여기 와서 맞춰보죠. 방 얘기하다 보면 던져보세요. 일단 그 긴장됩니다. 한예슬 씨 한 분 기억나고 그 여배우 분이신데 하지원 씨. 하지원 씨. 센스. 야 나도 하려고 했는데 몸 쓰시는 하지원 아니었어. 정말 그 두 분은 기억에 남는 게 진짜 되게 어떤 배우로서 인지도도 있고 하신데 되게 겸손하시고 사람을 챙겨주시는 모습, 기억을 맞아요. 해주시는 모습에 리포터들은 그게 힘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섹션에서 인터뷰를 나간다고 했을 때 왕배 보내주세요. 이런 것들. 그게 힘나죠. 이런 것들. 네. 일종의 이제 어깨형으로 지명. 지명하신다. 이병헌 씨도 그렇게 했어요. 지명. 이병헌 씨가 저는 진짜 신기했던 게 친분이 없었어요. 원래는? 아예. 이병헌 씨도 보고 딴 거예요? 그렇죠. 아 지금 요즘도 연락하고 지내요. 그 내부자들 뭐 이렇게 감독판 잘 봤다. 형님이 고맙다. 뭐 이렇게 이렇게. 여기 오른손 나가신 분 또 있어요. 제가 따라하고 있어요. 따라한 거예요. 지금. 화장실에서. 여기서 썰고 뭔가 있어요. 썰어야지. 근데 미국에서 GI조 2 촬영할 때였었는데 그 전에 제 지인분들하고 자리가 있는데 저를 항상 불렀었는데 제 지인분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거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가서 그 또 불편하고 대단하신 분인데 재롱 떨고 이렇게 막 뭐 소위 말해서 비 맞춰주고 이래야 되는데 형 그냥 저 안 갈래요 이렇게 캔슬을 한 세 번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미 알고는 계셨겠죠. 예예. 예. 그래서 하면 이병헌 씨가 부르면요 다 튀어가야죠. 예. 근데 왕배가 안 간대. 그래서 너무 또 몰아가신. 아니 그 정도니까 죄는 뭔지. 그 심리하면 내가 부르면 다 왔는데 얘는 뭔 이렇게 배짱으로 안 오는 거지? 그래서 궁금해하는 거지. 섹션에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더니 저를 보내라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병헌 씨랑 친분이냐 그래서 아니요 했는데 너를 찾는다 그래서 예 하고 일이니까 갔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순간 이 형한테 전화를 했죠. 지인한테 형 큰일 났어요. 이병헌 씨가 저를 호출했어요. 말씀 좀 잘해놔주세요.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네 미국 몇 번이라고 하냐 나갔으니까 그래서 딱 가자마자 네가 왕배구나 얼굴 왕배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나 얼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게 20분을 유지하려고 라디오라서 못 들었을 건데 볼을 만졌어 이렇게. 그래서 뭐 아 편하게 술 먹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누고 촬영할 때만 촬영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하자 딱 그러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제작비가 많이 없어서 그렇게 촬영차 가면 PD분 한 분이랑 저랑 가는데 1박 2일 코스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2박 3일 그러니까 1박 3일 뭐 이 정도인 거죠. 타이트하죠. 완전 타이트하죠. 일정이 완전 타이트하죠. 그래서 너 언제 가니 했더니 저 내일
출국합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안비야 내가 섹션에 전화해서 형 스케줄 딜레이 됐다고 할 테니 아 더 머물러라 이틀 더 있다가 가고 아~ 형이 아~ 형이 방 쓰는데 1층 방을 내줄 테니까 거기서 비밀을 하고 와. 내일 헐리우드 촬영장 다 구경하자 와 아니 도대체 뭔데 아니, 몰라요 왜 몰라 왕따는 왜 이렇게 해 우리 좋아 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쭉 돌고 진짜 그 헐리우드 촬영장을 갔는데 와 말이 안 돼요 편의점도 있어요 그 안에 촬영장 안에 세트인데 사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는 거예요 막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감독님 소개시켜주시고 막 이렇게 막 다 둘러보는데 진짜 멋있구나 와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번호 교환을 하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잘 지내면서 아, 그때부터 이제 인연을 이어가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심적으로 어.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주시거나 뭐 일을 도와주시는 이건 아니신데 어. 그때 당시에 또 지금도 이병헌 씨 사장님이신 손석우 대표님이 계세요. 그렇죠. BH. 네 BH. 손석우 대표님. 석우 형하고도 지금도 잘 지내고 같이 이렇게 연락하면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좋은 분들 얘기를 하셨지만 또 가서 되게 또 당황했고 황당했던 기억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실명을 공개를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삐처리 해서 약간 이니셜로 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 방송에서만 하지 마. 딴 방송에서 시크하고 박하수다에서만 들을 수 있으니까 걸그룹이었는데 네. 이제 한창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 뭐 연도나 이런 거는 공개하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특정이 되니까 네. 걸그룹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다 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셔서 네. 뭐 남은 팀원들이 있긴 있는데 네. 같이 이렇게 하시긴 하는데 네. 그때 워낙에 바쁠 때예요. 그리고 저도 어릴 때라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네. 5시간, 6시간 늦게 나오는 거예요. 어이구야. 기다리고 있는데 아, 좀 무례했네요. 근데 그때 저만 기다렸던 게 아니라 네. 취재진들이 한 20팀 정도가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핫했어요. 20팀이 올 정도면 엄청 유명했던 팀. 누군지 알잖아 그러면. 근데 아 모르죠. 저도 모르겠는데. 몰라요? 누군지 모르겠어? 왔는데 그 인터뷰를 응대해 주시는 게 불성실했다고 저는 판단이 됐나 봐요. 아니면 아, 제가 본인 스스로는 네, 자격지심과 또 그 뭐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졌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야. 그게 아닌데 네, 그분들 네. 입장은 분명히 피곤하고 얼마나 스케줄이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귀찮기도 하고 뭐 솔직히 말해서 돈도 안 되는 방송이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보고 와 진짜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한 분은 그 중에서 진짜로 정말 열심히 해주세요. 리더분은. 그래서 아, 되게 소위 말해서 인간이 되신 분이구나. 알겠습니다. 또 뭐 혹시 또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랑 리포트 하시면서 저는 궁금한 게 그 화면에 스크린이랑 화면에서 나오는 이미지랑 네. 만났을 때도 거의 비슷한 분들이 계신가요? 거의 저는 다 똑같다고 봐요. 그래요? 거의. 근데 의외로 이한희 씨, 네. 이한희 씨, 네. 네. 이한희 씨가 되게 유쾌하시고 밝으시고 아~ 되게 네. 그런 되게 조용한 되게 조용하시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되게 조용하시 고창석 씨도 그렇고. 네. 근데 의외로 촬영을 갔는데 되게 조용하시 되게 네. 조용하시고 네. 무게감 있으시고 네. 카리스마 있으시니까 네. 장난을 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저 혼자 바보 돼 갖고 죄송합니다 몇 번 하고 네.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좀 무서웠어요. 그러면 막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까 영화제 얘기도 하셨지만 많은 타사와 경쟁하는 그런 때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뭔가 본인만의 뭔가 이렇게 배우나 이런 분들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노하우 같은 거 아까 이제 섹션입니다 네. 하고 하시는 것도 있었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게 경쟁할 때 이제 영화제나 이런 거 영화제 때 네. 이제 예를 들어 뭐 손예진 씨예요. 네. 그리고 아니면 아, 남자로 따지면 진짜 실제인데 소지섭 씨예요. 저는 소지섭 씨를 몰라요. 근데 소지섭 하면 인터뷰 무조건 따야 돼. 왜냐면 저희도 그 피디님들의 오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딱 누구 따라, 누구는 무조건 따야 된다. 누구 언제 영화 개봉한다. 자료는 이렇게 따따따딱 해라. 누구 상 받을 것 같다. 소지섭 씨가 있는데 모르잖아요. 소지섭 씨, 소지섭 씨. 그러니까 봐요. 저 섹션이 왕배예요. 그러니까 와요. 일단은 매치가 그죠? 크니까. 아. 그래서 오면 일단은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악수를 합니다. 다한층 있어. 아 괜찮아. 다한층. 딱 잡아서. 악수 있죠? 이 손을 꽉 잡습니다. 안 나는구나. 잡고 계속 인터뷰를 해요. 이 사람이 가야 되는데 소지섭 씨 이번 영화 어떻게 보십니까? 뭐요? 아 요즘 그냥 어떠세요? 앞으로 계획 가주시고요. 그런 여정이네요. 그럼 이 사람은요 네. 손을 계속 빼요. 힘을 주면서. 근데 저는 계속 이걸 놓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나중엔 두 손으로 아구 빼요. 아구 힘이 좋아야 되는 아구 힘이 리포트를 하려면 아구 힘이 좋아야 돼. 평소에 악력 이거 사실 악력이 잡으면 안 나야 돼. 진짜 웃긴 게 이렇게 딱 잡으니까 소지섭 씨가 나중에 이렇게 빼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얼굴은 가만히 있고 팔을 그렇죠. 서로 눈을 보면서 처음에 수집 씨 눈이 웃겨요. 놔라. 그러면서 근데 PD님이 오케이 됐어 하면 아 놓고 아 죄송합니다. 알았어. 하죠. 나오는 부분만 이제 잘 나오고 손 밑으로는 이렇게 되는.
정말. 어, 하나 팁 배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백조가 물밑으로 막. 동현 씨 그게 안 됐네. 아구 힘이 약해가지고. 저는 아구 힘이 약하지. 네. 그래서 근데 진짜 다른 채널 분들한테 진짜 죄송한 것도 많았어요. 제가 목소리가 크고 전투력이 좋으니까 네. 모든 오디오가 다 묻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합의를 내린 게 통으로 인터뷰를 딸 때 그냥 폭탄이라 그러죠. 우리 마이크 막 10개씩 모아놓고. 모아놓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많이 했었죠. 네. 아, 그런 거 있었어요. 저도 우차수 없어지고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한밤에 TV 그러다가 한밤에 TV 연애도 안 돼. 실력이 안 돼가지고 그럼 케이블 쪽으로 먼저 들어가자 해서 MBN 그때 아니. 지금 MBN이 아닙니다. 네. 지금 종편되기 전에 MBN에서 네. 뉴스 채널 할 때 뉴스 채널 할 때 처음으로 이제 뭐라고 하죠? 왕비 씨처럼 이제 네. 얘는 네. 리포터를 했어요. 네. 그때 대 총영 영화제인가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리포터를 하는데 와 옆에 뭐 섹션이나 아니면 뭐 한밤이나 이런 분들 와서 잡는데 예술인 거예요. 한 명도 못 잡았어 제가. 거의 낚시꾼처럼 탁탁 잡죠 이렇게. 잡고 그 친구들은 뭐 말하면 딱 잡아서 인터뷰 하고 네. 아 이거 잡혔으니까 그다음 내가 물어봐야지 하면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런 게 다 뺏겼어. 네. 좀 와, 죄송한 건 또 그래요. 배우분들한테 죄송한 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뭐 동엽이 형을 인터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동엽 씨 뭐 아 어떻게 지내세요? 이번에 수상할 것 같으세요? 하다가도 네. 더 유명한 분이 딱 등장을 하시면 이분하고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냥 가버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얘 뭐야 얘 뭐야 근데 초싸움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라도 꼭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기분은 나쁘죠. 누가 나한테 그렇죠. 그랬다고 했으면 엄청 기분 나쁠 일이에요. 기분 나쁘죠. 네.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게 그거예요. 사진 찍다가 네. 저를 막 찍어요. 근데 더 유명한 사람 오잖아. 제 걸 막 지우고 있어. 너무 많이 사진 찍어가지고 예전에는 용량이 부족할 때는 네. 요즘에야 막 꽉꽉 들어가. 이 정도는 괜찮아요. 저는 네. 그 포토홀이라 그러죠. 네. 뭐 결혼식장 가면 뭐 이럴 때 쓰잖아요. 쓰더니 네. 비키라고 너 누구냐고. 너 비키라고. 아예 죄송합니다. 비키죠. 네. 그러니까 하기자님 모르실 거예요 이런. 아, 저는 포토홀 써본 적이 없고 저는 주로 이제 보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고통 연예인들의 연예인들은 고통. 쩌리의 고통을 오실 거. 저는 근데 그 그러니까. 기자님들한테 상당히 잘했어요. 그 앞에서 네. 뭐 인터뷰할 때 오디오가 묻히고 막 서로. 근데 보통 이렇게 행사장 가면 보통 일반 뭐 언론사의 취재 기자들하고 리포터분들하고는 약간 좀 충돌이 있어요.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요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일이 한 게 있었는데 악리 씨 한번 내 안에 가서 네.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축구 드리블 같이 하자고 막 방송에 이제 그림은 좋게 나오는데 네. 그 행사 자체를 약간 좀 망가뜨리는 분위기가 생겼죠. 그러면은 정말 막 쟤 누구냐 그러면서 막 기자들끼리 웅성거리는데 왕배 씨가 나온 현장은 항상 뭔가 눈치를 잘 보니까 네. 뭔가 리포터분들하고의 이런 그냥 없었던 그런 맞아, 기억이 눈치를 나요. 정말 자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네. 딱 오면 예를 들어 악리 씨다 하면 처음에 오시기 전에 기자님들하고 있을 때 먼저 그 포토홀에 서서 네. 안녕하세요 섹션TV 왕비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강희씨가 네. 오면 일단 사진을 찍으셔야 되잖아요 포토홀 여유를 드리죠 네. 그러면 앞이요 옆이요 이렇게 네. 다 사진 시간을 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네. 인터뷰하고 추가 질문들 있으면 또 받고 네. 뭐 그렇게 하죠 오 잘하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왕비씨한테 네.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죠 뭐 왜냐면 전국에서 네. 리포터를 꿈꾸는 흔히 빨아간다고 하죠. 지금 왕배 씨 스킬. 네. 이건 동엽 씨 개인적으로 안 돼. 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유일하게 못하는 게 리포팅입니다. 아. 이번에도 연예 대상 손만 나죠 손만. 제가 그거 했어요 리포팅을 아, 그 밖에서 이거 하는. 밖에서 이제 네. 연예인들 대상자들 들어오면 손만 리포팅하는 거 있죠. 네네. 워낙 못해서 저희 손만 나왔습니다. 네. 이거 잘하는 방법 비법 좀 몇 가지만 알려주면 안 돼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한마디로 딱 나왔네. 한마디로 교양을 쌓아라. 어떻게 알았지 책 읽는 거? 책을 읽는 게 좋다는 게 뭐냐면 네. 내용 정리가 빨리 되고 그리고 또 난독증도 없어지고. 난독증 환자 우리 이태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냐면 리포팅 해야 되거든요. 누나랑 생방 같이 봐서 많이 알아요. 네. 난독증 있죠. 한국 사람인데 한글을 못 읽어요. 이게 왜냐면 긴장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데 네. 그냥 글자를 많이 읽다 보면 그게 입에 배어서 쉽게 나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책을 많이 봐라. 일단 첫 번째 책을 많이 봐라. 책을 많이 봤는데도 떨릴 수 있잖아요. 현장에 갔을 때 그 중압감이나 그 아, 스타를 만났을 때 그런 거는 긴장이 되는 법. 떨려요. 이거 뭐 못 한다고 내가 죽냐? 다른 것도 잘하면 되지. 마음가짐이 중요하네. 마음가짐. 뭐 이 사람도 사람인데. 저희가 뭐 이걸 잘한다고 해서 나한테 부와 명예를 주는 게 아니다. 네. 난 내 일이다. 그냥 내 일이니까 내가 해야 할 네. 일만 하자. 그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게 제가 혼자 나가서 리포팅을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옆에 저보다 더 센 리포터가 오고 아, 그때 돌이나 그 사람이 치고 나오니까 한지영 씨가 치고 나오니까 네. 지영 씨 지영 씨가 묻혀가지고 하려고만 하면 그쪽에서 다 들어와 묻혀가지고 지영이 누나는 일단 목소리가 크고 전투력이 좋아요. 근데 지영이 누나도 처음에는 자리를 못 잡았었어요. 아, 그렇죠. 그분도 워낙 잘하시니까 지금은 그게 이제 경험이죠. 경험을 맞아. 많이 했으니까 잘하는 건데 그분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악력을 키워. 지금 네 명이 다 왔어요. 악력을 키울린다. 네 명이 다 왔어요. 배운다 이제. 일단 목소리가 내가 더 크면 되고 네. 이 사람 말 죄송한 말인데 네. 잘라요 저는. 아 그러면 눈치를 줘요. 네. 어, 잘랐어? 어떻게 라이벌 채널이거든요 이건. 카메라 네. 앵글 밖에서 눈치를 주는 거지. 그러면 계속 저는 제 얘기만 해. 그리고 저한테 집중을 하게끔 저는 일단은 배우를 정신사납게 해요. 배우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섹션 TV 왕배입니다. 예, 동엽 씨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누구한테 축하드린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아, 잠시만 근데 뭐냐면 와 동엽 씨 예, 이동엽 씨가 지금 생각하셨을 때 어떤 분한테 축하를 해줄 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유재석 씨한테 축하를 해드리고 여기에 미안하니까 네, 순식간에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네.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했다가 밥그릇을 다 뺏겨버렸어요. 정말 제가. 기싸움이네. 네, 말이 빨라야 되고 그 사람한테 뭔가 딱 그 주파수가 귀에 쏙 들어오게 해야 돼요. 요즘에 이제 리포터분들 많으시잖아요. 네네. 혹시 좀 아 잘한다 느낌 좀 받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는 최고의 리포터들이 대가 끊겼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근데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아까 말했듯이 붐, 왕배 뭐 가다가 또 박슬기 씨도 계시고 슬기 씨 잘하죠. 네, 슬기 씨는 뭐 워낙에 그 캐릭터가 있는 분이라서 네. 특화된 사람이에요. 네. 그 리포팅에 너무나도 잘하시고 낭낭한 목소리로 그 네. 멘트도 잘 치시고 오프 멘트도 잘 읽으시고 그리고 재성 형도 오래 하셔서 네. 약간 좀 똑바로만 드시네. 오래 하셨어. 그냥 뭐냐면 이게 리포터가 꼭 인터뷰만 잘한다고 리포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이제 편집된 내용을 가지고 오프 멘트를 잘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방송을 네. 만들기 쉽게 만들어주는 리포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네. 흐름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저도 못해서 잘렸잖아요. 그 누가 누구한테 네.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저는 네. 왕배 시험에 꼭 배우고 싶었던 아, 게 리포팅 잘하는 스킬 하나 배우고 싶었는데 몇 가지는 배웠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아직도 말 안 해주시네. 그 영업 비밀이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냥 그거 같아요. 답은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이걸 무한도전이라고 생각하시라니까요. 무한도전에 들어가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네, 답이 나와요. 답이 뭐냐면 아 이거 진짜 잘해보자 하면 저는 이 사람에 대한 일단은 이태형이다. 이태형 내일 뭐 미팅 잡혔습니다. 뭐 네. 스케줄 그 인터뷰 하시죠 하면 일단 자료 검색하고 최근 기사 검색하고 옛날 기사 검색하고 이 사람한테 공부할 필요 수 있는 것들 공부를 해가야 공부를 하고 이제 또 지인들 통해서 이 사람이 사적인 얘기로 어떤 얘기를 좋아하는지를 체크를 해서 취향 가고 취향도 파악하고 그리고 또 뭐 선물 같은 거 아기자기하게 뭐 큰 뭐 명품을 주고 이게 아니라 아기자기하게 그냥 이렇게 조금이라도 성의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못 이기네 감사드리니까 아, 일단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노래를, 제가 그렇죠 그 한 번 가가지고 잠깐 해보려고 하는 분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 리포터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직업이다 직업이다 생각해야지 출연료 따먹기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거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제가 마인드가 좀 잘못됐네요. 내가 가면 다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갔다가 왜냐면 인지도가 있으시니까 유엠씨면은 네. 옛날에 그 개미 퍼먹어랑 그죠 그런... 아니 또 그때서 네. 못 벗어났어요 그때 못 벗어났어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저희 네. 저 아는 건달 형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만해 그쪽에서 아니 진짜로 야 동엽이가 하려 그랬는데 왕배 네가 원래 그래서 아 그분 하세요 너 신동엽씨예요? 아 이동엽 아니 맞아 경자랑 엽씨만 아니 잘 몰라요 신하던데요 뭐 누구죠? 아 그렇군요. 천호동 식구.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는구나. 좀 이렇게 왕배 씨 또 리포트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또 저희가 이제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많이 궁금했던 게 연예계 비화 같은 걸 좀 왕배 씨한테 여쭤보려고 했었잖아요. 네. 사실 아까 왕배 씨가 처음 나왔을 네. 때 자기 입으로 아이돌 누구 사귄다 부터 네. 시작해서 누가 혹시 좀 이렇게 뭐 이런 좀 이렇게 공개되지 않는 선에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좀 일화가 있으신지. 어떤 장르죠? 뭐 아시는 뭐 이렇게 장르가 뭐 풍문으로 들었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장르가 사람들이 시정 뭐 복수 그런 거 말고 스캔들이냐 뭐 네. 도박이냐 뭐 마약이냐 아니, 너무 미신이야. 너무 세니까 아니 뭐 그러면 뭐 일단은 괜찮아요 기분 좋게 스캔들로 하죠 스캔들 그쵸 네. 스캔들 아직 뭐 발표되지 않은 스캔들 알고 계신 것 사귀었는데 야 나 나 왕비 씨하고 친하게 지내겠다 아 제가 그래서 저 갑자기 먹고 살 막 길이 실제로 실제로 3년 전까지만 해도 특종 기사를 일주일 전에 제가 드렸어요. 누구한테요? 그분들한테 왜 드렸냐면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 SNS에 뭐 사진 같은 걸 올리고 뭐 예를 들어 그 3일짜리 독도 가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촬영 때문에 가서 챙겨줬구나. 그걸 기사화 시켜주시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저도 잘하는데 감사드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좋은 소스와 정보가 있으면 드려요. 아~ 근데 저는 한 가지 철칙이 나쁜 기사는 안 드려요. 그렇죠, 그렇죠. 상대방 아 저도 원칙이 그런 겁니다. 나쁜 기사는 안 써요. 아 저는 하나 배웠네요 왕배 씨한테. 제가 아는 나쁜 것들만 그 사람들 해하기 위해서. 근데 진짜 한 가지 안 들었던 게 서태지 재훈이었어요. 그걸 제가 제일 빨리 알았어요. 아 진짜. 그게 그 말씀드릴 순 없지만 방송국에 되게 높으신 분이 저한테 특별히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사화 시키고 빨리 리포팅 가라. 네, 가라 해서 저희 메인 작가님이랑 그 메인 피디님이랑 상의를 했어요. 이런 이런 거 이게 팩트다. 이게 팩트인데 그게 주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은성 씨 그게 집에 사진도 있고 팩트다. 집을 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아, 사진을 찍으면 확실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이거 대박이다. 아 왕배 씨 진짜 야 진짜 무서운 게 파헤쳐라. 영화 속에서만 내부자들이 있는 줄 알았더니 완벽한 내부자들이. 근데 그거를 안 파헤쳤어요. 그러더니 기사가 6개월 후에 나왔어요. 아, 아 그때 했어야 되는데. 와 그때 6개월 전 거였어. 대박이죠. 근데 이게 그 당시 이제 서태지 씨가 공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 여부도 불분명했고 네네. 그게 이제 어떤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제 어떻게 할지를 오히려 모르니까. 이제 법적으로 역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저는 전공법으로 가자 그랬어요. 서태 씨 네. 집에 진짜 찾아가서 진짜로 여쭤보고 은성 씨 가서 은성 씨한테 얘기하고 둘이 축복할 일이잖아요 이거.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아이까지 네.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네. 그때 당시에 조금 더 했으면 어떻게 보면 네. 좀 비겁한 방법이면 제가 조금 더 이슈가 됐겠죠. 그럼 왕배 씨한테 제가 소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경에 네네. 개그맨 이동엽 씨가 연극포 아토에서 공연을 합니다. 아 진짜요? 네. 힐링 토크 진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주변에 이렇게 네. 아무튼 소스 좀 지금 네. 지금 뭔가 좀 돌아다니는 얘기가 좀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뭐 아이돌 친구들이 네네. 그 나이 때가 아직 어리고 우리 20살 때 뭐 생각해 보세요. 뭐 이쁜 여자, 그렇습니다. 잘생긴 남자 있으면 서로 호감을 갖고 그쵸. 서로 관계들을 맺고 사귀고 이렇게 하잖아요. 당연한 그런 거죠. 부분들이 쏠쏠하게 들려요. 같이 술자리를 하다 보면 또 근데 어디서 듣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저도 그쪽 그 진짜 같은 멤버들한테 들어요. 그 뭐 제가 역시 같은 멤버들한테 뭐 멤버들이 다 얘기하는 거야. 아 근데 그게 뭐 네. 이렇게 오픈이 아니라 비하인드 스토리죠. 그래서 네. 야 요즘 걔는 뭐 하고 지내냐? 뭐 야 형 아 얘 누구 만나냐고 바빠요. 막 술도 잘 안 들어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더. 저 진짜 가슴이 두근거리네 지금. 와 올해 하기는 올해 뭔가. 근데 많아요. 기자상 받겠네. 잘하면은 퓨처사 잘하겠다는 생각이. 우리 뭐 채널 하나 만들까요? 디스패치 2. 아니 왕배를 우리 박하수다에 넣으면 안 돼요? 아니 저희 개그 기자로 채용하고 싶네요. 출연해주세요. 그분들이 뭐 이쁘게 아름답게 해서 결혼까지 꼬링을 하면 좋은데 또 이게 흠이 남으면 안 되니까 저도 그 피해를 봤어요. 왜냐면 지금도 만나면 뭐 결혼했는데 왜 그러세요? 했는데 저는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꼬리표들을 그 후배들한테 달아주고 싶진 않아요. 예를 들어 누구 징역 확정이 나면 제가 말씀드리죠. 네. 근데도 그거를 좀 아는 분들이니까 말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쵸. 저는 잘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도 네. 그리고 이제 스포츠 쪽 기자님이신데 네. 이제 오랫동안 같이 저랑 한 5년 10년 돼서 같이 그냥 우울하고 쓸쓸할 때 만나가지고 소주 한 잔씩 먹는 멤버가 그런, 있어요. 어차피 연예인과 기자도 오래 보다 보면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공생관계죠. 네. 라인업이 네. 그 당시에 핫했던 예능인들을 총 다 모았죠. 모았고 무한도전을 잡겠다고 맞아, 나온 예능 제일 뜰 것 같은 네. 연예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맞아요. 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거기에 합류를 하고 거기에 멤버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그 라인업 멤버 누구누구였죠? 이용만규, 김구라, 김용만, 이윤석, 윤정수, 붐, 솔비, 솔비, 이동혁, 김경민, 개미알기, 개미알기 뭐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많은데요. 그 당시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았죠. 일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네. 형이 형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예능인들도 기싸움 많이 하거든요. 서로. 네. 왜냐면 거기서 멘트 하나 그 기센 사람들 사이에서. 붐 씨한테 많이 눌렸다고. 엄청 눌렸다. 네, 왜냐면 네. 붐 씨 형이 되게 똑똑해요. 머리가 회전도 빠르시고 하는데 회식하는데 막 다리 걸고 형 했다고. 어 맞아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이게 들리는 이게 아 대단하시네 진짜. 저는 정보가 레이더가 미제예요. 우와 안정됐네. 저 레이더 미제에다가 나사야, 나사. 아 나 이거 청와대잖아 또 얘기 안 하고 있잖아. 야 거의 레이더가 사드 사드 레이더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라인업이란 게 네. 저한테는 정말 큰 경험을 한 좋은 프로그램인 게 제가 방송하자마자 들어가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아무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들어갔으면 그러면 형이 진짜 대장. 저도 뭐냐면 그런 걸 많이 느끼는 형이랑 저랑 네. 비슷한 색깔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네. 동엽이 형이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어요. 아,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네. 그리고 실제로 착해요. 생활이 착해요. 실제로 네. 생활이 안 착할 수는 있지만 네. 선후배들하고 네. 이런 관계가 되게 이렇게 아, 착해요, 솔직하고 네. 예의 바르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예, 했는데 맞아요. 그런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거든요. 저도 근데 실질적인 네. 사회생활을 아 조금 짓밟고 네. 올라가야 되는군요. 그냥 아, 방송에서는 그렇게 아, 너 뭐야 했을 때 형은 뭐야 이걸로 가야 되는데 입에 버리니까 왕비랑 저랑 좀 성격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실질생활은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아 실질생활은 저보고 동생들이 다 깡패라 그래요. 저도 팟캐스트에서 깡패입니다 지금. 그런데 방송국만 가면 아... 그 웬만한 그거를 제가 좀 없앴어요. 선비 선비 저는. 이제 그거를 선비. 많이 없앴어요. 그거를 아, 그래서 아씨 뭐 안 보는 것만이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대신 아. 예의는 갖춰야죠. 그게 갖추되 그렇게 하니까 좀 돼. 저는 방송에서 욕도 많이 먹고 저 TVNZ 할 때 맞은 적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어, 왜 맞은 이유는 뭐예요? 너무 착하게 해서? 아, 되게 웃긴 얘기 이거 뭐냐면 여성 출연자가 있고 남성 출연자가 있습니다. 네. 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네. 나하고의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네. 내 방에서 뭘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뭐 나쁜 걸 한 게 아니라 네. 그 자리를 한 거죠. 술자리라든지 뭐. 근데 저는 서로 얘기한 거지. 그때 그 자리도 없었어요. 근데 밤까지 제 방만 불이 켜졌는데 저는 그때 다른 방에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다른 갑자기... 방에서 또 딴분하고 같이 이렇게 아니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그 자리가 뭐라가면서 누구라고도 또 얘기를 안 할게요. 관계자분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귀싸대기를 날리시는 거예요. 어디 출연자가 그래서 왕배 방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때는 어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뭐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왜 맞아야 되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근데 일단은 이럴 때 변명을 하긴 해야 돼. 아 그래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더니 미안하다는데 이미 늦었죠. 좀 이미 때렸는데 뭐. 그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막 수영장에 뭐 이렇게 빠치고 놀고 막 하는 이제 마지막 그 마지막 회를 찍고 나서 하루를 이렇게 저희가 항상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막 노는데 이제 감독님들도 막 맞추고 뭐 하고 뭐 서로들 막 재밌게 놀고 농구하고 막 이럴 텐데. 아 누가 막 빠치고 하길래 저도 밀고 확 빠쳤어요. 근데 올라오더니 또 싸대기한테 때리는 거예요. 핸드폰이 주머니에 있는지 내가 알았냐고요. 아 내가 그걸 알았냐? 주머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너가 회사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미안하다. 그래, 그러면서 그때 주봉 형이랑 강주봉 이사님 팀 그쵸 팀 주봉 형도 같이 오셨었는데 주봉 형도 네가 어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해하라고 너 회사에 있었으면 이렇게 절대 못한다고 회사 어디 들어가라고 그렇죠. 매니저가 있고 이러면 어디 그러니까 어디 연기자한테 싸대기를 했겠어. 약간 서름이 있네요. 아무래도 전 되게 많았어요. 저 되게 섹션하면서도 막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고생 많이 했네. 좀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 게 왕배 씨가 사실은 정확한 어떤 직업이나 정확한 어떤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뭐 그게 있었으면 지금처럼 이런 서러움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토크가 흘러가는데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을까? 서러움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보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쇼 프로 가면 지금도 그렇고 가수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니고 TV에서만 리포터인지 근데 알고 봤더니 가수래 또 하나 방송인이래 뭐 이런. 수식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좋은 얘기가 있잖아요. 만능 엔터테이너 만능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만능 엔터테이너인데 만능으로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내가 너 카바 쳐줄 거야. 아니 근데 솔직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시네요. 이게 쇼프로나 어디 봤을 때 왕배랑 친해지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잖아 개그맨이면 개그맨 선배가 있고 후배를 끌고 누가 하는데 왕배 씨는 편하긴 편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 친해져서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불편한 게 없어요. 지금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장난 아니었어요. 나이도 세 바퀴 할 때도 저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렬이 형이랑 친해진 것도 그거예요. 그 세 바퀴 2회분을 녹화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2회분을 하는데 1회분 끝나고 식사 시간이 있고 1회분이 하는데 저는 뭐 코디네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매니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밥도 뭐 누구랑 어떻게 먹을 수도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밖에 있다가 오고 이랬다고요. 근데 대기실에 이렇게 있는데 한 4주쯤 됐을 때 상렬이 형이 야, 너는 획사가 어디야? 예? 아, 성대모사 사무실... 하시는 거죠? 아, 그럼 획사, 네, 획사가 어디야? 아, 무시리가 어디냐고. 그래서 무시리. 그냥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난 너 위에서 누가 누른 줄 알았는데 어 그러니? 너 밥은? 그래서 아 저 그냥 제가 대충 먹겠어요. 야 밥 같이 먹어 이제부터. 되게 멋있어요. 그래갖고 상남자시 네, 네 맞아요. 상남자. 진짜 좋은 분이에요. 밥 먹고 이렇게 하면서 네. 친해졌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세 바퀴를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캐스팅을 제가 했습니다. 네? 이건 진짜 오프 더 레코드인데 아 진짜요? 네. 그 이제 전화 연결을 하거나 예를 들어 배우들 스포츠 스타들 그런 걸 제가 매주 섭외를 하는데 제 롤이 없어요. 그 대본에 아예 뭐 제 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건 핑계예요. 제가 거기서 무조건 제 롤을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방송을 잘 따먹었어야 되는데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 캐스팅하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아. 막 위에서는 오다는 들어오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아는 게 한계가 있는데 거의 제작진의 입장이었네요. 그러니까 뭐 막
통해서 막 섭외를 하고 그때 도와주셨던 분들이 저는 너무 감사드리는 게 아이유 씨. 정말 이분은 큰 친분 없었는데도 전화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뭐 신인 때 몇 번 보고 저 가게 할 때도 일본으로 화환 보내주시고. 진짜요? 저가 가게를 딱 오픈하고 나서 느낀 게 아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열심히 이쪽 업계에서 종사를 했는데 그래도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든 게 가수로 따지면 아이유부터 인순이까지 진짜 그 연령층 다 해갖고 뭐 스포츠 스타들 분들 해서 화환을 다 두르고도 화분이 막 30개 40개가 더 들어와서 진짜 와 형 고맙습니다 뿌듯하죠 그럴 때 그렇다고 해서 뭐 보내달라고도 안 했어 그냥 전 그 단체 카카오톡으로 복사해서 그냥 보내기만 했거든요 감사드리더라고요 아, 저는 결혼 잘 때 그 느낌 받았어요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화환이 저도 KBS홀에서 결혼했거든요 KBS홀 생기고 나서 개그맨 출신이세요? 네, 아니 저희 아버님 담당 저희 아버님이 이제 다니셔가지고 근데 그 KBS홀 그 수위분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화환이 많으니까 앞에 결혼식을 할 때 안 뺀 줄 알고 아니 화환이 이렇게 많이 안 치우고 이러는 거야 봤더니 제 이름이 막 있으니까 그래서 수위분이 아, KBS로 생기고 나서 이렇게 화환 많은 건 참 봤다. 아, KBS로부터 국회의사당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만큼 사람들이 하객이 안 왔다. 화환을 못 땡긴다. 네, 업계분들은 다 화환만 보내셨더라고요. 화환만 보내고 그만큼 안 온 거죠. 그때 손석우 대표님도 보내주시고 아, 서구 형 사람 너무 좋죠. 그랬었는데 BH 대표 그 병원형 내 대표님 계신데 너무 좋아요. 그 참 근데 참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거의 한 시간을 훌쩍 넘어서 벌써 한 시간 20분이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아 근데 뭐 엑기스가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빼야 됩니다. 이제 빼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우리 방송이 항상 문제예요. 뭔가 나오려고 하면 끝나요. 아직 안 끝났어. 1부도 있고 다음에 한번 나와주세요. 아니 왕배 씨 고정 아닙니까? 아, 고정이에요 이제. 아니 그럼요. 아, 일단은 뭐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건 아직은 없겠지만 근데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메시지죠? 저하고 동갑입니다. 동갑. 형, 제가 형 하나 쓱 드릴게요. 하기전님 뭐 하나 빵 터지면 나야. 제가 지금 제 손에서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회식을 좋아요. 그 왕배하러에서 하겠다. 고맙습니다. 2월달 가기 전에. 예, 아니 그럼 좋죠. 아 좋죠. 저 또 이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또 반대로 왕배 씨를 먼발치에서만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진솔하게 토크는 오늘 처음이고 축구장에서 몇 번 봤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동유배 형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건달 형들한테. 아 그만해. 진짜로. 진짜로. 아니, 왜 하필 그쪽에? 아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분들이 직업이 그걸 뿐이에요. 그래도 빼세요. 아니 근데 뭐냐면 욕망하니까. 아는 지인으로 해주세요. 진짜 건달들 많이 알더라고요. 그만 좀 해주세요. 저도 많이 아는데 그분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깡패인가. 형이 그만해. 다음 편집해서 편지. 아니 편집이 아니라 왜요? 건달하는 게 부끄러워요? 아, 부끄러워. 나 이때까지 몰랐는데 부끄럽다고. 아, 근데 되게 사람이. 좋으신 분들이고 아 그분들하고 관계가 많이 되시나요? 밀접하게? 엄청나게 행사를 많이 주시고 계시네요. 맞아요. 행사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뭐 좋은 일입니까? 형 어디 식구예요? 그만하세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너무 너무 제가 정색하지 마세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식구로 어떻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아닙니다. 아니고 웃기려고 한 거고 웃기려고 하신 거예요. 어쨌든 뭐 제 아는 지인 연예인분들은 뭐 제 얘기하는 분들 없나요 혹시? 건달 말고는 없어? 스포츠 스타들 형님 얘기 스포츠 스타 누구 아세요? 저는 뭐 많이 알죠. 대호 씨랑 이제 거의 의형제 씨 누구 이대호 씨. 이대호 예. 저는 보고 싶어요 이대호.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아, 예. 또 누구? 아니 뭐 그 정도. 연결고리를 찾아야죠. 아니 형님 지인진 형하고도 알잖아요. 누구요? 지인진. 누구지 그? 그 복싱. 아 예예 예, 알아요. 알죠. 네. 아 이렇구나. 지인진 형이 복싱 챔피언이 되고 네. 형님이 이제 막 연예인들도 많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술도 먹고 이렇게 방송도 조금씩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진짜 동생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개그맨분들을. 근데 동엽 씨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싫대요. 아 정말 왜냐면 그때만 연락을 하고 맞아 자기가 좀 이렇게 인기가 떨어지니까 연락을 안 하더래. 아, 그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만나잖아요. 예. 첫날 돌아가는 날만 문자 딱 하고 그다음 안 합니다. 아 원래 스타일이시구나. 내가 만약에 왕배 씨하고 오늘 봤다 네네. 연락처를 받았다 네. 그래서 돌아갈 때는 왕배 오늘 너무 즐거웠다 다음에 아예. 보자. 그다음부터는 연락 올 때까지 연락. 아 서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 뭐 동엽이 형 형 뭐 소주 한잔 하시죠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형이 먼저 안 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처음은 제가 호의로 먼저. 그렇죠. 예. 동생이든 형이든 처음 만났을 때는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다음 제가 계속 연락한다는 거는 그분들이 혹시라도 아 내 인기 있으니까 그게 싫어. 아 형이 경상도 사람이라 자존심이 세시구나.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연락 온 사람은 무조건 연락 같이 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이대호 씨도 처음에 만났을 때 네네. 먼저 연락처를 제가 받았. 네네.
받았어 제가 먼저. 네네네. 저보다 동생이에요. 네네네. 잘 나가고. 네네네. 하지만 갈 때는 그래도 문자를 이디어 쇼를 만났으니까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기회 되면 꼭 연락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근데 지인 진영이 형이잖아요 완전. 네. 근데 형 그분들도 자존심이 세시다고요. 그 운동하시는 분들 좀. 근데 전에 그 동엽아 뭐 술 먹자 이건 또 못 하시잖아요. 저도 근데 반대로 형님 술 한잔 사주세요. 일발 아, 그걸 못 하시는 거 저는 잘해요 그걸. 아 그래 저는 그걸 못 합니다. 그 차이네요 두 분. 저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라인업 들어갔을 때도 안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맞아요. 형님들 뭐 하십니까? 이걸 맞아, 해야 되는데 맞아, 맞아. 연락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연락 안 해요 저한테. 맞아 맞아. 그럼 저는 끝까지 연락 안 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제가 연락을 하면 어쨌든 저보다 다 라인업을 하지만 다 잘 나가는 사람들. 하지만 동엽 씨 이제 결혼한 이후에는 그런 성격을 많이 고쳤죠. 아, 형님, 아니 못 고쳤어요. 저는 결혼하고 애까지 있어요. 좀 실드 치즈를 네. 다듬으려고 애기, 했는데 애기도 네. 있으시고. 제가 성격을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손은 왜 다치신 거예요? 교통사고. 아 나 눈 때린 줄 알았어 진짜. 그만해 건달하고 아무 상관없어. 진짜 그만 좀 해라. 유일하게 제가 건달들하고 친한 이유가 이거는 다 옵스레코드로 하겠습니다. 친한 이유가 딱 그겁니다. 이런 게 나가야 재밌죠. 저는 저랑 한 통도 안 합니다. 근데 건달들은 형 여기서 즉석으로 그 건달한 사람 아 이거 재밌겠다 그죠? 이거 재밌겠다. 방송에 전혀 쓸 수가 없어. 아 정말? 전화하면 유일하게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전화하느냐? 자기들이 촬영하고 싶은 게 저한테 전화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받습니다. 아 근데 형 그렇게 생각하면 네. 안 돼요. 그게 뭐 부끄럽습니다. 나이 됐던 정치인이 됐던 뭐 기자님이 됐던 연예인이 됐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네네네. 없어서 저는 네. 다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라고 생각하고 지인이라 네. 생각하고 그냥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다 연락하고 잘 지내요. 저도 건달이 저만 안 때리면 돼요. 저는 직원이 그래요. 사채업자가 나 돈만 안 꺼가면 되고 그냥 네. 맞아 맞아. 네. 근데 저는 네. 그거예요. 연예인들한테 저는 제일 제가 병인 게 뭐냐 하면 리포팅도 안 되고 이런 게 TV에서 봤던 분들 있죠. 예. 저하고 다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TV에 나오지만 예. 남들이 봤을 때 연예인이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그게 되게 불편.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요. 완전 인간이구나 그냥. 그래서 완전 사람이구나. 지하철 타고 며칠 전에도 이렇게 해서 갔어요.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지하철 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되게 의아해하면서 저한테 와서 정말 팬이에요. TV 나오는데 왜 지하철 타세요 하는데 왜 연예인은 저 아니 왜 지하철 타면 안 됩니까? 이렇게 했더니 와 뭐 정말 멋있다. 아니 지하철 탄 게 뭐가 멋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런 거 보통 다른 사람들이 네. 다른 사람 입으로 그런 얘기 하는데 본인이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데 본인이 본인 이 형 인생의 액션이야 내가 보니까. 아니 아니 진짜 이거 진심이고 이게 있었던 시라고.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지하철 타고 근데 동엽이 형 사람 버스도 동엽이 타고 하는 게 아, 보니까 좋은 근데 동엽 씨가 탔어. 말씀이 길어질수록 드러낼 부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 그래 그래? PD분들이 힘드세요. 아 그러니까 형 편집점을 모르시구나. 편집점 모르시니까 맞아, 맞아. 책을 봐야 돼요. 책 볼게요 진짜 볼게요. 맥락을 딱 이해하고 맥락을 잘 몰라. 일단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저희가 와, 원래는 한 시간을 예상했지만 제가 왕배 씨가 재밌게 얘기해 주셨고 왕배 씨가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준비했던 거는 뭐 엄청 많은데 지금 3분의 1도 못하고 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번에 와서 네. 네. 재미난 이야기들 일단 저희가 한번 식사 한번 가고 그때 한번 또 다음에 나오실 수 있는 또 시기를 한번 또 조율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박카수다 청취자분들 이게 얼마나 나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어떤 얘기가 다 나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그 앞으로도 좀 올해 계획. 올해 계획 같은 거 좀 네. 있으시면 너무 사업 쪽만 가지 마시고 아 그럼요 방송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박카수다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인 왕배입니다. 정말 박카수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실수가 있을 때 네. 많은 아량으로 넓은 아량으로 저희를 이해하고 양보해 주시면 네네. 저희 또 열심히 해서 더 큰 웃음 그리고 더 큰 재미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많이 청취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사업이든 방송이든 열심히 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 사업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항상 시간 나시면 저희 방송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왕배 씨 요즘 책 안 읽으세요? 아니 공부도 잘 안 되네. 와 방송 머신이야 머신. 머신. 그냥 딱 던지니까 쭈쭈쭈쭈쭈쭈 나오는데 자판기에 자판기 누르면 나와요. 뭐, 다른 거 뭐 해볼까요? 좋아요. 꼭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받는 프로그램이든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이든 그런 걸 떠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송이라면 조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복면가왕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얘기 안 되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만 하고 있으니까요. 아 그쪽에서 연락은 없는데 준비하고 네. 있다. 어 그럼 준비하고 있고 찾아봐야죠. 왜냐면 이게 밝혀지면 잘라버리더라고. 아 저는 복면가왕은
쌍방향 소통을 많이 하네요. 일반적인 소통이에요. 아. 혼자 지금 막 문명과 관계자들 들어라 이거죠. 아. 네. 계속 어디 가서 다 얘기를 하시면 누군가는 듣겠지. 근데 저는 꽤 은근히 좀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어. 방송 관계자분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여자친구 사건 이후에 오늘부터 우리는 사랑이 제가 오늘 좀 왕배 씨 오랜만에 뭐 그때 인터뷰를 제가 잠깐 했나 그랬을 건데 좀 오랜만에 뵈니까 예전에는 제가 그때 인터뷰 때 뵀던 느낌은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파이팅 넘치는 그러니까 패기 있고 정말 두려움 없고 질주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좀 나이가 좀 드시니까 약간 연륜이 좀 쌓이면서 약간 여유와 좀 깊이 그런 부분이 더해지신 것 같아서 방송 스타일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짠거 잘하는 분들, 그러니까 대본대로 잘하는 분들이 사랑했다면 요즘에는 좀 개인적인 매력 같은 거. 그러니까 왜냐면 리얼이 좀 강세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매력이 있어야 또 매력 있는 컨텐츠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 약간 좀 리얼 버라이어티나 아니면 뭐 관찰 예능이나 이런 걸 또 하셔도 전 마리텔도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워낙 컨텐츠가 많으시니까 지인분들 한두 명만 해가지고 털기만 하셔도 이게 재밌잖아요. 하 기자님이 나 쓸 거 아니야? 아니 마리텔이면 그러니까. 우리 왕배 씨 아는 지인들 하루에 한 명씩만 통화를 한 명씩만 나와도 아, 진짜 저는 기획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아 개인 방송을? 아니요 그냥 방송이 안 끝납니까? 추상적으로 왜냐면 끓인사고 나서 다시 시작돼 스포츠 스타들 있잖아요. 네. 근데 궁금증을 자아내는 스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더라도 안방마님 같은 선수들이 있고 아 또 스포츠 프로도 많이 진행하셔서 그렇죠. 제가 뭐 MBC에서 녹을 많이 먹어가지고 스포츠 매거진도 오래 하고 그렇죠. 뭐 했어요. 게임 쪽도 많이 알죠.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아, 진짜 모르시는 부분이 없네요. 그런 것들 하면 좋겠네요. 예. 근데 게임 홍진호가 너무 잘 나가서 그러고 있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짜 좀 시간상으로 좀 짧았는데 일단은 좀 적당한 시기에 다시 봐서 네네네. 그냥 또 넘치는 또 컨텐츠가 있으시니까 다 함께 또 좋은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럼 우리 끝으로 그러면 우리 왕배 씨한테 우리가 덕담 한 마디씩 하고 할까요? 네, 뭐 태용 씨부터. 뭐 덕담이야. 저 덕담 오늘 제가 왕배 씨를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나와서 또 뭐 오늘 뭐 원래 주제는 잊혀진 예능의 특집으로 하자 이렇게 전혀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할 게 겨를이 없어요. 역시 왕배 살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왕배 동생이지만 또 많이 또 개인적으로 배울 점도 방송인 선배로서 배울 점도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전에 봤을 때는 약간 풋풋한 생매주 같았다면 생매주. 지금은 곰팡이가 푸른 곰팡이가 잘 피어나 장처럼 장처럼 잘 웃고 있구나라는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왕배 앞으로도 화이팅하고 되게 마음속으로 그리고 겉으로 또 많이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동현 씨 짧게 감사합니다. 그럼 짧게 가겠습니다. 사실 왕배를 색안경 끼고처럼 봤다. 왜냐 왕배란 이름도 방송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속 뭔가 오해가 많으시더라고. 근데 실명이더라고. 자기 이름을 왕배인데. 쟤는 또 방송하고 싶어서 왕배란 또 이름 특이한 이름을 지었구나 했는데 색안경 끼고 지금까지 봤는데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요 진실됩니다. 자기 이름이고 그리고 내용을 툭 들어봤는데 제가 모르고 예, 사람을 섣불하게 판단했다. 경솔했다. 섣불하게 판단했다. 섣불하게. 사투리니까. 섣불리 사람을 판단했다. 이제 다시 왕배를 통해서 제가 많은 연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 볼 때 색안경이 아니라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진실된 모습을 보고 사람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비판을 하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떠들면 안 되겠다는 걸 또 느꼈습니다. 왕배 씨 너무 진솔된 사람이네. 친해져 보고 싶습니다. 아 진짜로요? 그 건달 형이랑 같이 했어요. 왕배야 역시 매개체가 그 형밖에 없어. 우리 만나면 되잖아. 아, 그래. 아, 경석이 형도 있고 있잖아. 많이 당황하셨어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예전에 뭐 왕배 씨하고 잠깐 뭐 이렇게 인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기자 입장에서도 많은 연예인들을 만나다 보면 뭐 이렇게 리포트하고 크게 다를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의 원래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실망하고 또 아니면 반전 매력을 본 부분이 있는데 왕배 씨 경우에는 짧게 스쳤지만 연락을 꽤 오랫동안 꾸준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답장을 잘 못 드리고 했는데 뭐 명절마다 문자를 보내주신다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사기 쉽지 않은데 그런 막연한 생각만 있다가 오늘 또 오랜만에 뵙고 말씀을 나누니까 확실히 좀 뭔가 준비를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돼야지 좋은 방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방송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건 너무 느리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왕배 씨와 잘 지내서 소스 좀 맞아야지. 그러니까 뭔가 올해 뭔가 제 답답한 기자 생활에 뭔가 불을 지펴주시고 뭔가 여명이 막 이렇게 빛이 비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셔서 왕배 씨와 함께 즐겁게 올해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저희. 네, 아무튼 이렇게 한 시간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진실된 대화, 재밌는 대화 해봤습니다. 네. 연예인 박하수다 113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114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태영 책 읽어야 되겠지.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